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한번 쳐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해서 떠돌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곳에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느냐면 그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런 캠프는 어디 사나요? 그랬더니 그 캠프는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개최한 것인데요 한번 그곳에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라는 댓글이 달려있길래 궁금해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CBS 방송국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CBS 방송국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방송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를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에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긴급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방송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청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TV 방송은 아니고요. CBS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스파의 사랑방 시간입니다. 권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진 모습으로 어디 다녀오셨어요? 청소년 캠프 다녀왔어요. 유스비전 캠프라고요. 네. 매년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좋거든요. 네. 네. 올해는 예년보다는 이렇게 폭염도 있었고 그쵸.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6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자, 유스비전 캠프 10년째인데, 네. 자, 그래도 올해 그러면 600여 명의 참여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뜨거웠겠네요. 날씨가 뜨거운 만큼. 네. 뜨끈뜨끈하게 네.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막 보이는 사람들 맞어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소원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준비되세요? 마음은 준비되셨군요. 우리 천사들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천사들 나와주세요. 주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해 사람들 원합니다. 아멘. 주님 위해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정말 열기가 뜨겁네요. 근데 그쵸. 맨 처음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600명이 함께 거기에 네. 스텝까지 함께하면은 성인들의 네. 목소리까지 해서 700여 명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뭐 정말 우렁차네요. 인도하시는 목사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인상적이네요. 네. 네. 교사들도 많이 울었고 학생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네.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의 캠프와는요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요즘 캠프 가면 뭐 게임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들이 무척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척 단조롭습니다. 밥 먹고 예배하고 간식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간식 먹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도 10년째 이렇게 네. 성황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거 그렇죠. 보면 우선 청소년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신뢰하는 부모님이 또 뒷받침을 해주실 것 같네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 하면 화려하고 뭔가 뭐 굉장히 다양한 뭐 네. 스타페크랑 뭐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캠프에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끌려왔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참석한 학생들은
서너 번씩, 다섯 번씩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만큼 인기가 좋고요. 여름 수련회나 캠프를 사실 좀 뭐 10명 미만의 뭐 교회들도 있고 학생부가 네. 뭐 그런 개척교회들 자발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들 연합해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렇죠. 캠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네. 무료에 그것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무료면은 정말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께는 큰 힘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 일을 어떤 분들이 하느냐? 이 일을 하는 분도 개척교회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쵸. 예, 어떤 상황인지를 하시니까. 안양에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요. 장용성 목사, 그러니까 네. 그 눈물로 학생들을 위해서 앞에서 강단에서 부르짖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네. 청소년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가던데요. 우리 네. 청소년들의 얘기 빨리 들어볼까요?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제가 그 전에 갔던 캠프는 막 게임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유스 비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시간마다 많은 것 같고요. 캠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저희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여기서 변화받고 가서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생겼어요.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불순종 대장에서 순종 대장이 되자고 한대요. 제가 불신한 가정이에요. 제가 정말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 모습을 동생들에게 본보여야 저희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전은 신사람입니다. 전에 느낄 수 없던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젊음, 열정, 세기 따라 죽으라 주님의 것! 네. 청년들이 그 열정이 막 느껴지시죠. 그러게요. 아유, 네. 정말 말 들어 어쩜 이렇게 잘해요. 청소년 기술이에요. 아, 무엇보다도 정말 변화된 것이 네. 이 목소리에서도 느낄 수 그쵸. 있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목이 다 쉬었을까 싶네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 고3 학생들도 오더라고요. 저는 보내주는 부모님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네. 아, 근데 그럼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은혜 받았던 학생들이 또 교사로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순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요즘 학생들 사실은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진로를 못 정했어요. 뭐 하고 살죠?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이곳에서 꿈을 찾고 또 방황하던 청소년들, 세상에 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하던 학생들도 끊고 네. 그렇구나. 네, 새롭게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말 이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그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그쵸. 또 청소년기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저도 참 그 나이 때가 가장 뜨겁고 순수했던 그렇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됐을 때 삶 자체가 변화되고 꿈꾸는 청년들이 되잖아요. 네. 아, 멋진 곳을 다녀오셨군요. 맞습니다. 네. 그 개척교회가 하는 캠프니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은 허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갔는데요. 제가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조명이며 음향 시설이요. 거의 방송국 저리 가라의 시설인 거예요. 네.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근데 그 장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들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런데 돈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렇죠. 처음에는 빚을 지면서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청소년 캠프에 써주세요 하고 보내주는 손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가서 변화됐다 하면은 그 네.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참여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아유, 참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그쵸. 이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정말. 네. 목사님. 네. 조금 후에 만나보겠고요. 네. 네. 캠프를 앞두고 그런데요. 이 캠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데는 정말 무엇보다도 홍보가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홍보 전략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홍보 전략? 네. 신문, 잡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회 교인들이 몇 달씩 릴레이 금식 기도.
아. 이게 최고의 홍보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리고 휴가를 반납하고 와서 교인들이 함께 이제 수련회 때 아이들을 섬겨주고 또 함께 은혜 받는데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그 학생들이 약품도 챙겨주고 너무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한번 만나봤거든요. 네. 시만나 자매입니다. 아는 선배 언니를 통해서 전도가 됐고요. 사실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실망을 해서 한 10년간 저희 집안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5년, 4년 전부터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이제 제가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아이 위주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보다는 다른 영혼들 내가 이제 살려야 되고 또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다섯 번째 지금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력? 하나님의 능력? 아픈 분들도 치유되기도 하고 눌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태가 편모 가정도 많이 있고 폭력, 뭐 알코올 중독 그런 부모님들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은혜도 받고 강찬의 섬김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부족하지만 열심히 너희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줄게. 너희들은 세상의 희망이란다. 화이팅! 사랑한다. 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의 열정을 네.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담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성 목사님께서는요. 목사님도 역시나 청소년기에 이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네, 네. 장용성 목사님 드디어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터뷰해 오셨군요. 저는 청소년기에 사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아무것도 못해요.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사실 그런 신앙으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올라왔었고 그때 여름에 캠프를 갔어요.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하는데 막 방을 나는 거예요. 쭈여쭈여 쭈쭈쭈 빠빠빠빠 뽀뽀뽀빠 이러는데 저는 완전 이건 이단 사이비구나.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제 눈앞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었고 어린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는 사건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그럼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무릎을 못 꿇었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무릎을 꿇는데 신기하게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왜 그러면 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에 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청소년들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 교사들, 사역자들을 깨우는, 영토로 깨우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다들 개척교회 또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는데 물론 힘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성공시키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네. 꿈꾸는 한 분의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을 네. 또 꿈꾸게 하시고 맞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또 나가서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꿈꾸게 할 테고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이 꾸는 꿈이 하나님이 꾸는 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데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이 살아야 된다. 청소년이 꿈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거의 구호처럼만 거의 외쳐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 사역을 결심했다가도 나중엔 대부분이 장년 사역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네. 속된 말로 사실은 돈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헌금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쏟아 부어줘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장용성 목사께서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교회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참 멋진 목사님과 그리고 정말 열정이 가득한 우리 아이들. 저는 지금 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소년들의
확 먹이셔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그쵸. 막 상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러워지고. 아, 저도 학생들을 만나면서요. 네. 저도 이 시기에 가졌던 꿈과 어떤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네.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불꽃같이 일었습니다. 네. 자, 네. 권재원 리포터 아주 뜨거운 현장으로 잘 갔다 오셨는데 다음 네.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장영선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네, 한 20분 이상 방송되었던 것을 10분으로 지금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뭐 전부 들어보기 원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그 모든 방송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CBS 기독교 방송에 가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녹화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게 이번 주 토요일 8시, 저녁 8시에 CBS 라디오 새롭게 하소서에서 방송이 될 겁니다. 기도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역들을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안에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거 꼭 들으세요. CBS 라디오 방송입니다. 괜히 또 TV 틀어놓고 왜 안 나와 그러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소와 나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나실인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주간 거룩한 나실인으로 사시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실망으로 사시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망이었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실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나실인이에요? 나실망이에요? 순종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표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죠.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괜히 나도 마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괴롭습니까? 불편합니까? 아니면 상당히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다. 완료입니다.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께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관심 제목이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관심 제목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 거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는 그와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사랑이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1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겠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겠느냐?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말씀과 무관하게 살다가 오늘 하루 주일이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자세도 다를 거예요. 은혜 받는 태도도 다를 것입니다. 이 중에는 여기 10만 명 조금 안 되게 보였지만 이 중에는 아주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주 낯선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예수야. 누구신지요? 굉장히 낯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한 관계. 제가 우리 혜림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별로 친밀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그랬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뭐 사귀죠 뭐. 그런데도 굉장히 친밀하지 않았어요.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어색한 관계. 만약에 지금도 만약에 저 밥 좀 주시겠습니까? 저 집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건 참 불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러나 지금 너무나 친밀하죠. 안 그렇습니까? 별로 안 그런가 보네, 여러분. 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뭐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친밀해요. 그래서 서로 방구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방구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따라 냄새가 독하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하신 곳에 바로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실인.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구별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아니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싸웠어도요, 야 오늘 술 한잔하고 그냥 풀어 그냥 마셔, 그냥 풀자, 그래 풉니다.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번 원수를 맺으면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난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는 술 마시라고 권장은 하지 않잖아요. 원수 맺었습니까? 한잔하시죠, 푸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술만 마시지 않을 뿐이지. 물론 술 마시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들 개강 파티에 술을 마신대요. 참 좋은 신학교예요. 모른다는 듯이 더. 요즘 시대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뭐 총회를 하면, 지난주도 우리 총회를 하고 왔지만 어떤 교단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단은요, 그 총회하면요 한 3박 4일 동안 총회를 하는데 그 하루 첫날 회의 마치고 나서 숙소에 딱 들어가면 숙소에 박스가 놓여져 있대요. 한 박스가 안주와 함께. 뭔 말인지 모르시네. 콜라 한 박스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지으실 때에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십니다. 뭘 치셨다고요? 울타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라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서 성막을 그려보라면 참 그리기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성막 모양을 보면서 그리라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그림이 이미 나와 있더라는 거죠. 네, 저게 성막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의 모형이에요. 그 성막의 모형을 보면 길이가 100자가 됩니다. 100자는요 50m예요. 50m. 또 너비는 25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폭이 50m, 25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5자가 된다. 2.5m입니다. 다 보이시죠? 50m, 25m, 2.5m. 저게 평수로 계산했더니 378평이 나옵니다. 넓죠? 여러분 집은 몇 평이에요? 그냥 평평하죠 뭐. 네. 378평이 되는 그 성막들을 만드신 다음에 세마포 울타리로 성막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밖에서 보면 뭐만 보여요? 울타리만 보여요. 왜 여기서 2m 5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키 1m 5 이상 1m 50 이상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랑입니다. 2m 50 이상 돼야만이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2m 50이기 때문에 이거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좀 멀리서 보면 뭐는 볼까요? 저 뒤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덮고 있는 뚜껑은 보이겠죠.
그것도 안 보이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키가 작으면.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저 울타리만 보이게 됩니다.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를 기준으로 성막 안을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밖을 갖다가 이방인의 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신 이유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막 안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울타리죠. 뭔 뜰이에요, 뜰은. 여러분,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울타리 아닙니까,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그것도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가 동인지 알아요? 네? 어디가 동서남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이냐 동 저희 그림대로 봤을 때 이쪽 편이 소라 편이 지금 예? 동쪽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그잖아요. 안 그래요? 예. 자, 우리 손으로 하면 동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동, 서, 남, 북 이렇게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우리나라 동서남북 개념과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동쪽 하니까 이쪽을 생각하고 동, 서, 남, 북으로 생각하시죠? 남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문이 있어요? 예, 여기. 여기. 지금 문이 보이는 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동쪽 문을 통해 자, 문이 몇 개나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중에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있는 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저 동쪽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동쪽 문, 동쪽에 있는 문 외에는 모두가 세마포, 하얀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동쪽 문은 세마포가 아니에요. 하얀 세마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수놓아져 있는 포입니다. 이해가시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생김새로 구별합니까? 외모로 구별합니까? 저 사람은 잘생겼네? 신자야. 저 사람 이렇게 못생겼어? 불신자야. 그럼 여기는 다 불신자만 가득한가요? 여러분 외모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자와 불신자 뭐 글자 한 끗 차이입니까?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하고 있잖아요. 구별된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구별하는 것처럼 성막도 세마포 울타리로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세마포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세마포 울타리는 성결이다. 세마포 울타리는 성결이다. 그렇습니다. 저 세마포 울타리는 성결함을 뜻합니다.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베푼다고 해서 성결해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선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는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살인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저는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여러분 기억이 남아있는 한 기억이 여러분 몇 살 때부터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다섯 살 이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여섯 살 때를 기억하고 있는 분, 여섯 살 때, 일곱 살 때를 기억하시는 분, 일곱 살 때도 기억 못해요? 여덟 살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덟 살 때, 적어도 여덟 살은 초등학교는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기억이 안 납니까? 참 특이하신 분들만 많이 모이셨네요. 여러분 정말 기억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 여섯 살 때를 기억할 거예요. 여섯 살 때를 정말 기억력이 좋으면, 조금 더 좋으면 다섯 살 때. 그러나 세 살 이전에, 네 살 이전의 일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살 전에, 네 살 전에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우리 지금 아들이 네 살인데 저 그 아들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앞으로 10년 뒤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나쁜 자식이죠. 죄인이에요. 타락한 자식이에요. 아빠를 구타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다들 그런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그 안에 거짓으로 가득해 있는지, 욕심으로 가득해 있는지, 뭐 좀 달라고 하면 뺏어 먹습니다. 안 주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과자를 제가 사서 과자를 줍니다. 주면요 두 손에 다 줬다고 막 두 손에 달 들잖아요. 하나만 주면 안 줘. 마치 지 것인 것처럼 내 거야. 내가 사줬는데. 지가 돈 들이지 않았는데. 그잖아요. 내 돈 가지고 사줬는데 마치 지 것인 것 마냥. 그잖아요. 그러고서 한 입 피워먹고 그거 줍니다. 새 거는 잘 안 줘요. 이게 욕심이죠. 욕심 덩어리.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뭔가 자기에게 해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안 했어, 안 했어, 거짓말을 합니다. 구라쟁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그 입에서 막 어려서 또 방언이 터지는 거죠. 막 욕이 나오잖아요. 욕, 방언 막. 아유. 요즘 별의별 말들 다 하더라고요. 그만 좀 말 좀 시키라고 그래요. 요즘 벌써 말 시키지 말래. 말 걸지 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에? 왜 그러냐고 나한테 이러고 있어요. 요즘 대들어요 벌써.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벌써부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요 어디서 배웠니, 문 딱 열고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 잠궈 버려요. 그런 모습들 뭐 안 해봤다는 듯이 다들 표정들이 다들 그렇게 봤잖아요. 제가 가르쳐줄까요? 안개라, 너 화났을 때는 말이야, 기분 나쁠 때는 문 열고 문 콱 닫아라, 그리고 문 잠궈라. 제가 그렇게 가르쳐줄까요? 안 그래요. 어쩜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요 문 닫고요 문 잠궈버려요. 아니 벌써 눈을 흘깁니다. 왜 그런 죄성들이 드러나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알려줘,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뭐 나쁜 짓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 영이 이미 죄를 가지고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 그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다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한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척해도 착한 척해도 이름에 선자가 들어갔어도 그 사람이 절대 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선자 들은 사람 있나요? 왜 거기다 착할 선을 썼을까요? 얼마나 착하지 않으면 제발 좀 선해라, 그래서 송선하라. 송선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송선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는요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었어도 1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올 만한 사람이에요. 왜? 더러우니까.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옷만 깨끗하게 입었을 뿐이에요. 명품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요. 바꿔요. 새 옷을 날마다 입어도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해서 기부천사가 되었어도 그 사람은 더러운 천사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노력 가지고 선해지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그 영적 신분의 영적 존재는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다 썩어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부패해 있잖아요. 뭐 경제인, 정치인, 교육가 뭐 할 것 없이 모든 각 분야에 있는 사람 종교인들까지도 썩어 있습니다. 부패 있습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냄새나요? 더러워요. 인간의 죄는 어떤 우리의 노력 가지고서 절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때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 피 외에는 절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무엇을 뿌려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뭘 뿌렸다고요?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어디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죄책감을 좀 없애보려고 그래서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마음이 좋아지려고. 예전에 그 박진영이 힐링캠프에 나와서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내 수중에 20억인지 30억만 소유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봤는데 벌레만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냄새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명예를 얻어봤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명예를 얻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얻었는데도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구나, 권력도 아니구나,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베풀어보자, 선을 행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남들 모르게 기부를 했더니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주고 막 베풀면 괜히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뭐 계속 지속됩니까? 영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뿐이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10%라든지 1%라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100%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100%가 무엇일까? 그 남은 퍼센트를 과연 무엇으로 채울까? 그래가지고 그가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모든 각종 종교의 그 법전과 성경과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코란까지 갖다 놓고 다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아보려고.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대요. 빨리 여러분 답을 알려주세요.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요즘 바빠가지고 다 연구를 못했나 봐 아직까지. 여러분, 사람은 그런 기부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하였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두루마기, 영적인 옷을 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희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만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예수의 피만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알만 영원토록 내 알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양 제목도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마음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세제는 예수 세제. 예수 세제 다른 게 아니에요. 옥시크린 아니에요. 오직 예수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제를 넣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옷을 빨 때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옷을 깨끗이 빤 자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은 종말이야 종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종말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 중에 우리는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겠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알아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제가 자매의 카톡을 들어봤더니 새벽을 깨우자라고 써있더라고요. 메인 그림이. 그런데 새벽을 깨우지 않고 그냥 새벽에 잠만 자고 있어요. 쓰기는 새벽을 깨우리라 해놓고서는 그 새벽이 혹시 송새벽이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에 행하라는 것이죠. 호사한 연애와 술 취향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깨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에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만 하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정욕의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로 무장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재자를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리와 어떻게 무장하느냐. 진리로 무장하고 정의로 무장하고 복음 증거로 무장하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무장하지 않으면 적들이 침투했을 때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을 때 우리는 마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인내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입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는 진리와 정의와 복음증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무기들로 무장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총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놀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전이에요. 실전. 적이 쏘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해 보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아까 성막 둘렀던 그 세마포 천이 바로 모시로 만들어져라, 모시로 만들어라 말하고 있잖아요.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쟁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 찬양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는 얼마나 잘 사랑합니까? 혀로는 얼마나 잘 사랑합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하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었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할까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피를 흘리려고 피 조금만 봐도 내 피 아이고 아까워, 그 피 조금 봐서 내 피 아까운 거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냥 닦아버리죠. 피를 흘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림이 나에게도 있느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피 흘리고 계십니까? 세마포는 바로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성막은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12월 19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유력한 후보 3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 자리를 노리려고 출마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요. 12월 19일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도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는요? 성전 밖에 뜰은, 성문 밖에 뜰은 그냥 내어버려 두어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울타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동쪽에 있는 유일한 성막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너희들은 저 동쪽에 난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문이다. 그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의 문, 동쪽에 난 양의 문.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7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쪽 울타리의 정문의 칠막은, 자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아까 봤던 그 동쪽 정문의 칠막은 어떻게 칩니까?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이다. 총 몇 가지 색깔이 나와요? 네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 길이가 스무지기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동쪽에 나는 동쪽 문을 한번 보세요. 동쪽 문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서 짜여져 있는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흰색 모시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저기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색실은 무슨 의미냐, 자주색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청색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자주색은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은, 홍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 모시실은 완전한 인간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색깔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청색실.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주색.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동쪽에 난 양의 문으로만 들어갈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는 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다원주의처럼 여러 문, 다 그냥 여러 종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로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꾸 종교 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신이야. 어차피 신은 하나인데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른 문이나 담을 넘는 자는 성경에서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울타리로 둘려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요 담 넘어서 들어와요. 저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담 넘어 집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도둑놈이죠. 제가 미쳤습니까? 제 열쇠나 두고 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갑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화장실 뒤에 있는 문을 갖다가 이거 뭐야 샤시가 되는 사실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유리창을 다 네 개를 다 떼내고 그 다음에 거기로 들어왔어요. 뚱뚱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구민이 같은 애들 아닌 것 같아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분명 날씬했던 것 같아요. 거기로 통과하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막 서랍장을 열고 막 뒤졌어요. 그런데 가져갈 게 없었나 봐요. 아니면 사람 소리가 들렸는지 그래서 도망간지 모르겠지만은 열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세리머니 하려고 갔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퇴근하고 6시 왔더니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탐문수색 했다는 겁니다. 도둑의 발자국을 찾았어요. 제가 도둑의 발자국. 그리고 문을 다 잠궜습니다. 그놈이 도둑놈이에요. 왜? 정문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물론 요즘 정문도 따고 들어온 도둑놈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선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옷을 입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선해지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과 또 착함과 철학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그 주님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행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과 같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던 그 피 흘림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또 저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은혜로 풍성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깨끗한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른 교회구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게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세마포의 울타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 성막 그 동쪽에 난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시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